2022년 EBS 잉글리시 채널에 봄맞이 신규 프로그램이 찾아왔어요. 신규 프로그램 한번 알아볼까요? 영어의 반하다.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영어에 반했다고? 어떻게? EBS E 영어의 반하다 프로그램과 함께 초등 영어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영어 어휘와 표현을 듣고, 쓰고, 말하는 반복 학습을 다양한 활동과 함께 재미있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4학년은 니콜 선생님과 함께, 5학년은 서미소랑 선생님과 함께, 6학년은 샤이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 중학 영어 클리어 1학년, 2학년, 3학년. 기초가 탄탄하면 영어 실력에 흔들림이 없겠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중학영어 클리어 프로그램과 함께 중학영어 기초 실력을 다져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해줄 중학영어 1학년엔 지원쌤이, 중학영어 2학년엔 은정쌤이, 중학영어 3학년엔 지우쌤이 기다리고 있어요. EBS E 교과서 영어 초등 6학년. 드디어 6학년까지 찾아왔다. 올 원어민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다양한 구성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학교에서 배우는 5종 영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해 교과서 그대로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교사의 접근성과 수업에서의 효용성을 높인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서 영어와 함께 영어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Activity English, Coding English.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코딩도 어려운데 영어까지? No.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엔트리를 이용한 블럭 코딩과 이를 물리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하여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융합형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저스틴 최 선생님과 티나, 그리고 닥터 R 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공부하러 가볼까요? Activity English. Do it English. 오늘 하루 나의 기분은? 스테파니 쌤과 함께 톡톡 튀는 한 문장으로 SNS에 일기를 쓰며 영어 문장 활용의 다양성을 구현해볼까요?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간단한 문장으로 작성하면서 다양한 표현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윗 잉글리쉬에서 배운 문장과 패턴을 활용해서 오늘 밤 일기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액티비티 잉글리쉬, Folding and Learning.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종이요정 리즐과 함께 종이접기 아이템에서 파생되는 영단어 및 표현을 생생한 미술, 음악, 스토리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초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작품도 만들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볼까요? Activity English K-Culture. 제니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며 우리 학생들의 감각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자신 있게 알려줘볼까요?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어?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동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영어 동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이지인 선생님과 Let's Sing Together. 모두 영어에 자신감 가질 수 있는 한 해 되세요.